이번에 뉴스에서 보니까 학교 폭력 500만 원만 주면 해결해 준다던데. 너 돈 없지? 없지. 그래, 있을 리가 없지. 뭐해? 안 가? 가자. 제 잘못입니다. 한 번만 살려주세요. 우리 부산 영빈이 한 번만 더 살려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오빠 지심만이라도 작게 도와주세요. 다녀오겠습니다. 괜찮아졌어? 경찰도 소용없어요. 공소시효가 지나버려서. 경기도 화성군 부녀자 폭행 살인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은 화성군 태안면에 사는 22살 윤모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원래는 그 죽을 생각 아니었습니다. 아니고 그 집 담을 넘다 보니까요. 32년의 세월이 무심히 흘렀습니다. 참 재판 과정이 참 힘들었다 진짜. 그걸 우리 감독님 봤어야 되는 건데. 네? 미성년자의 사람을 죽이면 강간했다고. 내가 무조건 사형이라는 거예요. 누가 봐도 어느 사람들은 그래. 시인하고 동료 많아. 그럼 목숨을 건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중 8차 사건의 범인으로 체포되어 20년을 복역했습니다. 가난했고 또 장애가 있고 어머님 일찍 돌아가시고 해서 배움이 부족했고 또 곁에서 누가 돌봐줄 사람이 없었고 정말 약하고 약했던 사람이었다고 저는 봅니다. 약하고 약한 이에게 지연된 정의. 그는 당시 수사경찰의 강압과 고문으로 조작된 가짜 범인이었습니다. 이춘재가 저지른 게 맞다고 오늘 경찰이 잠정 결론 내렸습니다. 난 알았다 그랬지. 알았다니까 네가 안 했으면 왜 들어와 안 되는 거야. 난 어이없어. 난 안 했다. 알아서 하세요. 믿거나 말거나. 억울한 20년의 수감 생활은 몸의 장애보다 더 큰 마음의 장애를 만들었습니다. 그걸 극복하기 위해
용서를 택할 수밖에 없었던 성여 씨. 살인마 이춘재도 그를 고문하고 조작했던 경찰들도 용서했습니다. 하지만 용서할 기회조차 얻지 못한 이들도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리고 오빠가 나와 계십니다. 현정양이 정확히 언제 실종됐죠? 89년이죠. 1년 12달 뭐 생각 안 나는 날이 없죠. 살아있으면은 꼭 보내주셨으면 하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이게 살맛이 안 나더라고요. 당시 경찰은 구차 사건의 피해자 김양의 시신을 유기하고 은폐하여 살인 사건을 실종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나는 쟤는 안 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래가지고 내가 법적을 하다가 판사한테 한 물어보고 싶어. 왜 공소시가 없는가 하고. 경찰이 분명히 경찰이 은폐해가지고 그 사이에 감찼는 그건데. 딸을 살해한 이춘재도 사건을 은폐한 경찰도 공소시효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연장이나 배제는 죄명별로 나누어서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런 살인사건의 공소시효 폐지는 저는 바람직하고 필요했다고 봅니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의 반인권적인 범죄의 공소시효도 저는 연장하거나 폐지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요. 2년 전 딸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은 채 세상을 떠난 아내에게 마지막으로 한 약속. 안 죽고 3일이 사는 게 아니에요. 사실 독사하고 싶은 거예요. 끝까지 싸워야지. 나 끝까지 해가지고 그 해에 내가 죽더라도 가가지고 뜨뜻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춘재라는 살인마로 한 번, 국가폭력으로 또 한 번 살해당한 딸. 그 아이의 이름은 김현정입니다.